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 템플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같이 종목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미국 시장은 올랐는데요. 우리는 좀 떨어졌죠. 예, 코스닥 코스피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많이 떨어져서 저기는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오늘 코스피는 5.96% 0.27포인트 빠졌고요. 코스닥은 0.44%를 빠졌는데요. 뭐 그렇게 그죠? 예, 걱정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거로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그 이제 3월 1일 기한을 갖다가 뒤로 연장하고 일주일 연장하면서 어떤 더 좋은 소식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 지수는 상당히 급상승을 했죠. 해외 현재를 보면 상해 지수가 엄청나게 오늘 좀 떨어졌지만 급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지수만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스권에서 네, 놀고 있죠. 박스권에서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도 박스권에서 놀고 있죠. 자, 아직 그 매물대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박스권 강세를 벌리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코스피는 거래량이 줄었는데요. 코스닥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사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대체적으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예, 이제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도착했다고 해서 온통 뉴스가 거기에 쏠려 있죠. 그렇죠?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 2차 정상회담이 막이 올랐는데요. 이제 3,000km를 넘게 달려와서 어쩌면 일부러 그 두 가지가 아마 핵심이 되지 않나. 그죠? 어디까지 풀려질지 모르지만 이제 관전 포인트는 우리는 영변 폐기를 하고 종전선언 그 다음에 아울러 어디까지 경제제재를 풀어줄 것이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핵심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을 이제 풀어달라고 종전선언하면서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비핵화 조치와 그런 핵 보유국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핵시설을 폐기하고 상응 조치로 그 다음에 영변 모든 시설을 영구적인 폐기와 함께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었죠.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아이한테 핵을 이고 사는 그런 삶을 넘겨주고 싶진 않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그 다음에 또 평양에 대한 이제 새롭게 미국 연락사무소나 이런 것이 설치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사관까지 설치하는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의 초미의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조치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대북 수혜지들은 조정이냐 상승이 추가 상승이냐를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유료원들은 아직도 예, 대 RTI라든지요. 이게 지금 바닥에서 우리가 산 게 지금 400% 넘게 지금 올라 있죠. 또 반등을 했을 때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아직도 안 팔았으니까요. 지금 현재 수익이 예, 381%입니다. 예, 아직 안 팔았습니다. 근데 2월 달에 시작했을 때 사가지고 아난티는 이제 판 사람 있고 개별적으로 예, 안 판 사람 있고 그런데요. 아난티는 예, 왜 안 나오죠? 아난티. 그죠? 오늘도 오늘은 대북 수혜가 전체적으로 올라갔죠. 그죠? 예, 그다음에 뭐 선도전기라든지 이게 개성공단 전기 종목인가요?
그다음에 재룡전기, 그렇죠?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나요? 예, 네.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예 유효하게 있고 있어서 뭐 크게 얘는 수익 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내려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이게 이제부터 인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제는 저 대북 수지들이 좀 조정을 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대북 수지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동화 지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요. 자, 어느 정도로 이제 마무리될 거냐. 그래서 현대건설, 건설주도 예,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자, 내일 모레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것이 대북 수혜제 향방이 갈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이 최소한도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들은 테마와 관계없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몰라도 어쨌든 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단기로 만약에 정말 김정은 북방위원장이 완전 개방을 한다. 아, 그렇다면 이건 뭐 대박이죠. 예, 어쩌면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내일부터 회담이 들어가서 이틀 후에 어떤 발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오는 대북 수혜주들이 올라갔고요. 또 수소차들은 조정했지만 일부 종목은 반등을 했습니다. 대원강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은 강하게 올라갔고요. 또 미코, 그렇죠? 미코는 뭐 떨어졌네요 나중에. 그 다음에 JNK 히터. 어휴, 막판에 다 떨어뜨렸네요. 뉴로스, 그죠? 네, 뉴로스는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소차도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전체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예, 부분, 개별 종목 장세를 불렸는데, 대체적으로 대북 수혜주들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하게 올라왔던 역시 또 대중국 수혜주들, 사드보복 해제 수혜주들도 역시 오늘은 전체적인 조정을, 화장품이 조정을 받았지만 예, 실적이 좋아지면서 가는 종목들은 오늘도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계속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요. 그렇죠? 신세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도 유효하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오늘 조정을 받았고 하이닉스 조정받았지만 문제는 뭐죠? 하이닉스 예, 보면 미국의 지금 필라델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로 봐서는 여러분은 예, 너무 성급하게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해외 현재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지난번에 대중국 그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대만 업체로 하여금 그 장비주를 갖다 반도체 장비를 팔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중국 반도체 굴기는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불량품이 나와서 결국 예 결국 파운드리 사업을 가든지 당분간은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하이닉스가 삼각편대를 만들면서 충주와 평택과 수원을 삼각편대로 만들면서 또 더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을 벌렸고요. 하이닉스 역시 중국 하이닉스 그랬고요. 삼성전자 역시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반도체를 더 생산하는 이런 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서 또 파운드리 사업까지도 또 진출하고 아울러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서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를 아우디에다가 납품하는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당분간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같이 올랐던 것이 OLED와 반도체 종목들이 나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실리콘옥스는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SFA 이게 다 뭐죠? 예, OLED 종목이죠. 그렇다면 또
원익, IPS 요거는 이제 다 반도체 장비주들이죠. 예, 그렇대. 삼성전자 하이닉스 떨어지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물론 예외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은 신고가를 내는 상황을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반도체를 더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대북 수혜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내일 모레 발표하는 것이 어떤 큰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많이 수익 난 종목은 우리가 조광아이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매도를 안 하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오늘도 또 냈죠. 자 상당히 많이 수익을 내고 그냥 들고 가는 상황인데요. 전고점이 다 와버렸죠. 그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종목은 팔지 말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관리 종목을 벗어나는 종목이 차바이오텍을 무려 금요일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이. 그래서 틀림없이 아마 이번에는 관리 종목을 벗어나서 흑자 전환했으니까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여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관리 종목 벗어나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자리는 당연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죠. 그죠? 그렇다면 수익은 더 커졌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혜제는 지금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5G와 또 스마트폰 그 폴더블폰과 갤럭시 S10에 대한 언팩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관심 가지는 종목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모텍이 더 올라갔나요? 떨어뜨렸네요. 그 다음에 자화전자 이런 것들을 들고 가보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지금 뭐 바닥에서 가는 거니까 수혜를 이제 실적 수혜를 이제 4월 달부터 생산에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만들어서 언팩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선행 매수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자 수소차에 중에서는 오늘 대원광합이 가장 멋진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장세로 여기저기서 예, 급등하는 종목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목재 중에서는 역시 오늘도 개별 종목으로 나간 것이 테림포장이 예, 신고가 행진을 나갔죠. 그죠? 예, 거기도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지면서 또 이제 게임주로는 역시 우리가 꾸준히 들고 있는 종목이 W게임즈가 이렇게 개별 장세로 나갔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나가고 있다. 물론 얘만 뿐만 아니라 아주 멋진 종목은 역시 항공주가 대한항공이 우리가 어디서 샀냐 하면요. 일단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던 겁니다. 자,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안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또 요즘같이 이제 개별 장세로 움직일 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선행으로 가져가라. 저는 뭐 끊임없이 또 하나가 이제 그 녹십자실 같은 경우에는 예, 자식을 물려줄 정도로 예, 제3세대 항암제니까 꾸준히 매수해서 들고 가면 강하게 올라왔죠. 꾸준히 매수해서 들고 가면 자녀도 역시 돈을 버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저는 종립식으로 모아 한번 가보셔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까요? 지난번에도 또 이런 얘기를 했죠. 힐라, 저 예, 올라가는 쪽에다 500원 건다. 무료방송에서 그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그랬죠. 올라가는 방향에 500원 건다. 전고점 돌다 다 갔습니다. 아,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아, 전문가님 200%가 났는데 이걸 그래도 아직도 안 팔고 버팅겼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역시 가는 종목은 어디까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수익을 낼 때까지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이 안전하게 좋은 종목은 아 얘가 여러분을 손실을 보아줄까요? 왜 이렇게 누가 사는 거예요? 기관 위구리 쌍끌이로 매수하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뭘 두려워서 이 떨어지는 거에 들어와서 아마 거의 다 잘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템플턴의 식구는 오히려 강력하게 보유하는 여유를 부렸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것은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걸 보고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강력 보유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자, 이것이 요즘에 이제 자동차가 오늘 전체적으로 대북 수혜주하고 자동차 부품주들과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현대차와 그 일당들이 올라가는 상황을 실제로 벌리더라고요. 그죠? 가끔씩 그럽니다. 현대차, 예, 반등해줬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누구지요? 예, 만도가 강하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오죠? 코리아 오토글래스 역시도 신고가 행진을 나가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더라. 예, 뭐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좋은 종목을 갖고 가는 종목이 요즘에 신나서 갖고 가는 종목이 휠라도 있지만 신세계 인터가 인터내셔널이 여러분이 어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거 아마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영미 영미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 줬던 차리가 2월달이어서 예,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렇게 들고 갔나요? 이렇게 들고 가면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여러분이 떨었다면 또 이 고점에서 잘랐다면 여러분은 재차 매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감히 사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갈 때 멋진 일이 벌어지고요. 그죠? 더 큰 수익으로 간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그죠? 자, 좋은 종목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 들고 가야 큰 수익이 날지를 가져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 인내하기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어쩌면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에 떨어서 다 수익 날 거 손실 다 원대 복귀할까 봐 겁나서 들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이 그것만의 재미서 바닥에서 참 멋진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한국 단자도 지금 빠른 속도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서 들고 가야 되는 방법, 그죠? 종목이 뭘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역시 자동차가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은 세방전지가 떨어졌나요? 모르겠습니다. 이 전지가 아트라스 BX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요. 아트라스 BX도 아직 남아있지만 그건 자진상패를 예고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매수, 지금 90%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95% 정도 되면 상패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트라스 BX는 이미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는 안 사고 세방전지를 샀는데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것이 여러분의 투자의 갈림길을 가져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자, 그러면 제가 아직도 지금 그 스마트폰 수혜주들은 예,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사보는 전략, 또 박스 돌파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아모텍이나 그 다음에 누구죠?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이 가져간다면 수익을 주는 좋은 아마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그죠? 예, 또 화장품은 조정을 받고 또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섣불리 조정받을 때는 어디까지 조정하기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섣불리 빠른 매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매수가 좋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언팩행 사건은 3월 달에 일단 뭐 이번에 그 KT의 그 누구죠?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반도체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5G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G 시대가 오나요? 예, 제가 볼 때도 이제 5G가 그죠? 우리 이제 반도체 시장을 이끌던 한국 경제가 이제 5G가 이끌겠다. 그럼 이제 5G가 누구하고 연계가 되냐 하면 바로 혁신 플랫폼의 목표가 5G가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사물 인터넷 등과 혁신계 솔루션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KT가 지금은 떨어졌는데 지금
SK텔레콤이나 그다음에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누굴 사들였나요? 각각 업체들을 하나 사서 강하게 보유하고 가고 있는데 지난해 CJ헬로를 갖던 인터넷 방송을 CJ헬로를 인수한 LG유플러스가 있고요. 또 브로드밴드를 입수한 저 합병한 SK텔레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영업 능력을 키우고 점점 스마트폰 하나로만 통신 하나로만으로는 이제 수익 내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아마 앞으로의 시대가 이제 네,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을 제가 예, 그 뉴스를 한번 제가 블로그에다 올렸습니다. 어쨌든 뭐 기조연설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MWC2019에서 기조연설을 할 때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에 관계되는 자율자동차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죠? 예,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예, 신경을 쓰면 앞으로의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다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이제 봄이 다가오면 여행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역시 항공주에 관심을 가져서 수익을 내는 적절한 방법도 여러분은 생각하고 매수를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이걸 잊지 말고 잘 활용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수소차도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대북 수혜주하고 또 자동차 관련주가 오늘은 반등했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혜주는 아직도 유효하고요. 특히 이제 그 반도체 5G 장비주들은 오늘 조정을 했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잘 매수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수익이 날마다 커지는 그런 장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지만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줬으니까 뭘 사봐야 될지를 알려줬으니까 그런 종목을 사서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내용을 열심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